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예, 그분은 2절, 3절에 나왔는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 전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육상 마이크 있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 말해보자. 사탄과 악한 영들. 자, 아까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탄 대신에 우리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나오죠. 다음을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거는 파리의 영이라고 원래 그 바알세불이 그렇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영이에요. 여러분 드시는데 내가 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인도에 내가 갔거든요. 인도에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는 신선지했다고 소고기는 없고 돼지고기는 먹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잘 먹는 게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닭고기를 이분들이 대접한다고 식당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닭고기가 걸려있는 그 부분에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앉아있더라고. 근데 그건 파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 저게 무슨 염소 털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파리가 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니 그것도 인도는 스푼도 없어요.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아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 대접한다고 자기들은 비싼 닭고기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새카맣게 이제 파리는 그런 거예요. 참 이게 파리의 신이 이게 바알세불이거든요. 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벨리알 이런 들어봤을 겁니다. 벨리알 나태와 게으름의 신. 또 이제 아스모데우스라는 것은 잘 여러분 못 듣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에 가면은 이 신은 완전히 창녀 굴 속에 이게 있어요. 이런 신들. 그 다음 만몬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돈에 관한. 그리고 레비아단 이게 바다의 그 악신. 리버야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헤모토라는 짐승의 그런 악마가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다 이렇게 참 이 사탄의 수종자로서 이렇게 있던 악의 세력들인데 우리가 흔히 사탄이다 뭐 마귀다 이런 것은 아는데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거기서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옥의 왕, 지옥의 마왕 같은 누구죠 보통?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루세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몇 개의 구멍이 생겨요. 아홉 개 구멍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게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보면은 단테의 신곡에는 이 7층이 나오는데 본래 이 사탄의 신화에 보면은 9층이에요. 9층까지. 이 지옥의 제일 9층에 내려간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이런 게 악의 세력인데 요게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장로님 앞에 앉아주십니다. 예수의 학토 만지신 사역을 말해보자. 예수의 학토 사역을 말해보자. 네. 학토라는 게 아까 보면 터치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요 합토하는 게 우리 서로 악수하는 일이며 서로 미국에서는 허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허깅 몇 번 했다가 얼마나 내가 오해를 받는지 미국에는요 맨 처음에 내가 4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는 또 미국에서는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은 이게 목회자가 딱 이제 설교가 우리 400명 교회 미국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했었는데 나오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요 기본이 허깅이에요. 허깅은 뭔가니 이렇게 이 앞발 오른쪽 발을 반발 약간 앞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허깅 하자는 표시고 그러면 그 허깅을 해줘야 돼요. 지도자는 거기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요 허깅만 하나요 이 사람들이. 그 이쁜 사람들이 오른쪽도 비비고 왼쪽도 비비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데 남미에 가니까 5,000명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내가 주강사라고 전부 다 걔들도 이렇게
조류장 밖으로 흘려서 밥을 비비는데, 와, 5천 명이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그렇게 애들이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의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있다가 또 익숙해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몇 분 또 허깅을 했다. 여전도 회장이 와서 물을 갖다 주면 너무 고맙다고. 아이, 고맙다는 그 허깅.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한국에는 문화가 틀려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수도 이렇게 힘든데, 악수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게 돼 있어요. 여성이 손 안 내미는데 남자가 손 내미는 거는 그것도 실례입니다. 이런 문화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합토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합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반수기도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반수기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합토 한번 해보세요. 합토. 합토. 네. 이렇게 이게 합토예요. 응? 예수님이 장모의 손 열병이 떠나가고 또 나병 환자의 그것을 만져주신 나환자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합토의 역사가 이렇게 여섯 번째 읽어보세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한적한 곳에 대해 설명하라. 네, 아까도 제가 설명대로 한적한 곳이라는 게 다브가라고 그러는 일곱 개 세밀한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주님이 많은 것을 행하셨죠. 153마리 적게 하신 것도 그곳이고 보다 불리는 다 그곳입니다. 한적한 곳이.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적한 곳이 우리 마태복음 골방이라는 게입니다. 골방. 그래서 우리 골방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목적은?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도하신 목적은 아까 들었던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도 초청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공부 이만으로 마치고, 우리 오늘이요 사실 에어컨 나오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밑에 사무총장에 이행해서 우리 이사할 때까지 두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 관계는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한 근 석주 반째 우리 교회 그 장소를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아예 한 500평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 짓느냐, 아니면 이미 있는 교회 건물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어느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레노베이션해서 내부 수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우리 발등의 불에 떨어진 현안은 작년 아니라 올해 1월 달 때에 여기가 8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황무여 장로님이 요 바로 앞에 5분 거리에 센트로 빌딩이 있는데 또 세무서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33층 7호가 장로님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세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65평이 되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8월 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사 계획이 없나라고 했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지난 석주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따라 가겠느냐고. 아,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 건물에 있던 세드는 분이 그저께 이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장소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스페이스로서는 한 30평 정도, 지금 우리가 요 예배 지금 드린 요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한 30평 정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우리 꾸미는가에 대해서 의논이 있는데, 좌우지가 우리가 우리 자체 그분을 구입해서 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같이
황희수로 건물로 갔다가 이제 그다음 우리가 우리 자체 건물을 이제 투지하면은 그때 행동하더라도 그런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편에 또 우리 짐은요 모두 로펌에서 이사할 때 같이 다 옮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배치만 하고 이런 것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질문이 있거나 또 어떤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목사님 알려주신 부분 통해서 이거 풍정약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 선지자들의 글이랑 그 그렇게 되죠? 예.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우리 조목사님. 지옥이 땅속에 있습니까? 지옥이 땅속에 있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천국은 하늘에 있을 게 많은 것도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천국은 세 번 저를 데려가셨는데 지옥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지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똑같은 질문 같은데. 천국은요 분명히 내가 지구 여기 내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떠나갔거든요. 영이 떠나가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나는 광야 생활하고 상당히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금방 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분 이내는 내 천국 가는 시공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그러니까 뭐 이게 우주선 타고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구 밖을 벗어난 것까지 봤어요. 내 몸은 지금 여기 밑에 자고 있는데 이게 보여요. 내 영이 보이면서 집을 떠나가지고 그때는 그 단독주택 우리가 살 때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지구를 딱 보여주시는데 지구가 크게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아. 폭포 소리 같아. 그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 지구가 돌아가서 잠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니 그 다음 순식간에 그냥 천국을 딱 가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 그럼 어디 갔는지 몰라요. 눈도 보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문제는 내가 이제 천국 도착하면요 뭐 나를 저 이렇게 가이드하는 수호천사도 있고 또 사도들도 계시고 또 장로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명찰 하나도 다른 분이 없어요. 이마에 모르는 이런 명찰이 없어. 그런데 딱 가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 이분이 베드로 사도구나. 제가 베드로 사도도 봤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좀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이렇게 좀 머리가 별로 없고 그런 지상에 우리가 배웠던 그 모습 비슷한 분이 딱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바울이더라고. 바울. 그거를요 이름도 자기 통생명도 하지 않았는데 알게 돼요. 그냥 그게 영적인 세계야.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알게 그냥 알겠더라고. 그래서 천국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예,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은 주님 오가니.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그러니까 어디 뭐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천국이거든요. 주님 모신 곳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옥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안 나오네요. 그 말은 성경이 안 나와. 공부의 세력은 이제 무슨 이렇게 잠자는 영혼이 천국이 마음속에 잠자는 곳이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지 않는가. 예, 그러겠죠. 예. 오, 네네. 땡큐. 죽어봐야 죽어봐야 죽어봐야지. 죽어보고 그런데 와서 다시 와서 얘기해 주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지옥 간 부자, 그죠? 그 사람이 막 불이 그냥 뜨겁고 막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지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나와요. 그 지옥이 위치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 위치가 어디 어디 있다는 거죠. 헬라 철학에 보면은 지옥의 세계 게나 세계가 나옵니다. 그거는 지하라고 나와요. 지하 땅 밑에. 유교에서도 그렇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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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장세에서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또 드려야죠. 세례 준비. 하나 두고 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